네, 트래블즈입니다. 이틀 동안 이제 배드버거와의 싸움을 했는데 이제 승리를 한 것 같고요. 그래도 생각보다 빨리 얘네들을 차단시켜가지고 정말 다행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틀 동안 이제 시간을 이렇게 보냈고 이제 3일 남았습니다. 말라카 여행을 이제 시작해야죠. 와, 저 올라간 걸 이렇게 보네. 와, 신기하다. 저게 한 15분 정도 위에 올라갔다 내려온다고 하더라고요. 360도 돌면서 전부 다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야, 이거 올라간 걸 보네. 저런 건 생전 처음 보는데. 뭐 만 원 뭐 그 정도 하는 것 같아요. 전 처음 왔을 때 이게 무슨 이슬람 그런 뭐 기둥 이런 건 줄 알았는데 여기가 3대 해적 출몰지라고 합니다. 그래도 그렇게 여기가 전 세계적으로 상선이나 뭐 유조선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다니거든요. 특히 유조선은 전 세계 50%가 여기를 다 지나간대요. 왜냐면은 동아시아 쪽이 이제 중화학이 엄청나게 발달했다 보니까 그쪽으로 이제 원유가 엄청나게 많이 가는 거죠. 인구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이제 해적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해적들을 엄청나게 소탕을 했는데 요즘 늘어난 이유가 먹고 살기 힘드니까 막 보트 같은 거 타고 와가지고 몰래 올라가가지고 선원들 현금 이런 걸 갈취하고 도망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도둑이 된 거죠. 말라카는 이런 스타일의 상점들이 되게 많아요. 일단 해를 너무 피할 수가 없어서 들어가 봐야겠어요. 야, 여기도 식당이 있는지 그렇게 엄청나게 많네. 여기는 좀 독특하네요. 이렇게 올라갈 수 있게 뭐가 있나 보자. 이런 뭐 수영복 같은 것도 뭐 3,000원에 살 수가 있고. 아, 냉장고 바지도 여기 엄청 싸겠네. 냉장고 바지 바로 있네. 가격이 안 나있네. 아, 냉장고 바지가 좀 단점이 너무 잘 뜯어져요. 제가 지금 두 개가 사타구니가 다 찢어졌어요 지금. 약간 요가같이 좀 스트레칭하다가 그렇게 잘 찢어질 줄 몰랐네. 보면 티셔츠를 많이 파네. 약간 저 왕의 왕관 같은 그런 스타일? 그쵸? 왕관 같은 스타일이네. 아랍 글자도 이렇게 있고. 진짜 화려하다. 되게 볼 게 되게 많다. 나 가방 이런 거밖에 없지만 타탄으로 이런 거 좋아하실 분 진짜 좋아하겠다. 엄청 쌀 거 아니야 또. I love 말라카. 이거 되게 약간 이슬람스러워서 이쁘다. 이것도 자수었으면 대박이었을 것 같은데. 아, 이쁘네 색깔이. 인형 되게 딸내미 같다. 딸내미.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 돌돌 쿨라 아슬리. 아슬리라고 팥죽 느낌 나는데요? 알겠지? 여기는 이제 중심가는 아니고 바닷가 쪽이거든요. 바닷가 쪽에 있는 상점인데 생각보다 크긴 큰데 종류가 다 똑같아요. 다 말라카밖에 없어서. 아, 역시 관광은 그 센트럴 마켓이라든지 쿠알라룸푸르 쪽이, 관광이 아니라 쇼핑은 그쪽이 좀 나은 것 같긴 하네요. 되게 다양하다. 인형 같은 거를 잘 꾸며놨다. 헬로. 와, 피카츄의, 도라에몽의, 스파이더맨의, 샤크퐁. 일단 여기는 무료입니다, 무료. 일단은 햇볕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한번 오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세청이랑 다름없죠, 국세청? 국세청에서 그 쓰던 물건들 이런 걸 전시한 것 같고, 국세청 직원들의 옷 이런 거. 관세청이니까 아무래도 제복 같은 거 입어야지. 약간 권위가 좀 있는 곳이니까. 옷을 보면 진짜 옛날 느낌도 많이 나고 지금 봐도 그렇게 이상하진 않을 것 같아. 근데 이거는 약간 진짜 동남아스럽긴 하다. 인도 막 이런 느낌? 아무래도 문서 작업이 많은 곳이다 보니까 진짜 이거는 어마어마한데요? 무슨 타자기 같긴 한데. 근데 이거는 뭐 70년대? 그런 느낌이 나는데 이게 애니시네. 일본 전산인가? 거의 니폰 일렉트릭 컴퍼니인가? 뭐 거일 거야 아마. 여기 있는 내용을 보니까 이거는 밀렵꾼들이 이제 밀수하다가 이제 잡은 것들, 걸린 것들을 전시해 놓은 걸로 지금 보이고요. 여기 보니까 여기가 아니라 동말레이시아에 있는 그 쿠칭이라는 곳에서 이제 잡은 거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말레이시아 전역에 있는 그런 세관의 자료들이 이제 있는 거네요. 이거 뭐야? 개구리. 개구리인데 이거 뭐지? 진짜 만든 건가? 1972년도? 아마 이게 가짜 뭐 플라스틱이면은 이렇게 전시하지 않겠죠? 타조고. 우와, 되게 많네. 뭐 호랑이도 있고
인간이 소라기를 잡다니 참 대단하죠. 여기는 19금인데 아무래도 그 이슬람 국가다 보니까 이런 것도 옛날에는 단속을 했었나 봐요. 보면은 무슨 그 플레이보이 같은 그런 책 같은데 뭐 일본 글자가 써있네요. 이런 뽀르노 같은 거 이런 거 이런 거는 어디 뭐 홍콩 이런 데서 온 것 같은데 이런 건 왜 왜지? 약간 외설적인 그런 조각이라든가 뭐 이런 예술품이라고 해서 물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좀 가렸어요. 천으로 보니까 이것도 가렸고 여기도 보면 이제 그냥 딱 보기에는 그냥 농민 같은데 그 가슴 부분이 가렸죠. 그래서 복고 다 본다 사람들. 사회적 규범에 어긋난다. 그리고 모럴한 부분에 있어서 저촉된다. 그래서 이제 뺏었대요. 말라카 자체는 한 1400년 그때쯤부터 그 무역항으로 번성을 하기 시작했었고요. 중국이라든가 그리고 저 서쪽의 유럽, 뭐 중동, 인도 이런 상인들하고 교류를 엄청나게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도 그렇게 딱 중간에 있잖아요. 약간 육지에는 실크로드가 있으면 이거는 바다에 하나의 실크로드라고 이제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엄청나게 번성을 했는데 이걸 보고 이제 포르투갈이 요거를 1500년 그쯤에 이제 식민지로 만들어 버린 거죠. 그리고 한 100년 정도 이렇게 있다가 네덜란드가 한 300년 동안 이제 식민지로 장을 했었고 그다음에 한 100년 이상은 영국이 말라카를 지배하고 말라카뿐만 아니라 이제 전체적인 말레이 반도를 지배했죠. 그때는 뭐 완전한 대형 제국이었기 때문에 거의 동남아는 뭐 인도가 인도까지 포함해서 서쪽은 다 이제 동남아까지 영국이 다 접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해가 지지 않는 제국이라는 얘기가 있었죠. 여기 있는 오토바이들은 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고 밀수하다가 잡힌 거래요. 근데 이거 무슨 번호판이 있는 거 보니까 이거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설명서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저거 되게 귀엽다. 저거 타고 다니는 사람도 가끔 있던데. BMW 썼네요. 순찰차로. 관세박물관 앞에 이렇게 강하구가 있습니다. 아, 드디어 제가 4일 만에 말라카에 온 그런 느낌이 드네요. 야, 아, 6.2km 정도 이제 걸어갈 수 있는 길이 있나 봐요. 아, 이 더위에 가기는 좀 그런데. 아, 여기도 지도도 잘 돼 있네. 근데 와, 꽃이 색깔이 진짜 너무 이쁘다. 떨어진 게 더 이뻐. 청소를 잘 한 거죠, 이렇게 모아놓은 거 보니까. 이 더위 위에, 와, 장난 아니다. 너무 더울 것 같은데. 근데 사람이 있는 건가? 사람이, 여기 보면, 없는 거 같죠? 아니, 사람 있는 것 같은데? 팔을 이렇게 묶어놨어. 아, 모르겠다. 아, 진짜 이게 다 호텔들일 텐데, 진짜 이쁘게 해놨어요. 저기 보세요. 아, 유럽식으로 진짜, 아, 여기서 자면 진짜 좋겠다. 말라카가 진짜 이쁘네. 페낭보다 이뻐요. 일단 여기서부터 벌써 이쁜데 중심가 가면 더 이쁠 거 아니에요. 거기는 카페도 많고 이쁘게 잘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게 말라카 3일 남았는데 너무 아쉬운데 벌써부터. 그리고 이제 옆에 이제 말라카 리버 크루즈가 바로 있습니다. 그래서 티켓을 끊어서 가시면 되는데 지금은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요. 드디어 말라카에 온 기분이 드네요. 여기 환영합니다. 말라카에 오신 것은 뭐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사람들도 사진 찍고 있고 단체 관광객들도 보이고 저쪽을 넘어가 이제 본격적인 그 관광지거든요. 우리 숙소를 여기다 잡으신 걸 좀 추천을 드립니다. 이 동네에다가 강 건너서 여기가 이제 말라카를 상징하는 최고의 명소거든요. 이 교회가 네덜란드가 200년 전에 만든 교회인데 270년 됐네 이제. 네덜란드에서 그 모든 벽돌을 다 갖고 와서 여기서 지었다고 합니다. 아, 그때 당 처음 만들었을 때는 이제 벽돌이 다 하얀색이었는데 나중에 영국인들이 이걸 다 갈색으로 칠했대요. 왜냐면 비가 오니까 여기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다 물에 튀고 막 지저분해지니까 아예 그냥 뭐랄까 약간 영국 사람들이 절약 정신이 좀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청소하기 귀찮으니까 갈색을 다 칠해버렸대요. 근데 이게 또 명소가 이렇게 됐어요 나름. 이게 여기 오면 다 여기서 사진 찍는데요. 나 말라카 왔다. 그래서 사람들이 열심히 사진 찍고 있네. 해가 너무 강해가지고 사진 찍을 때 이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어. 앞에 보면 조경을 아주 이쁘게 잘 해놨네요.
이런 게 있고, 이게 한 바퀴입니다. 되게 깔끔하게, 되게 깔끔하게 잘 관리하는 것 같다. 예, 커피숍 하면 되게 좋겠다. 아, 카페가 있네, 여기 안에. 약간 이 빨간색 자전거랑 진짜 유럽 온 느낌 많이 든다. 카페가 영업을 하긴 하네요. 진짜 밥부터 먹어야 돼서. 카페는 약간 현지스러운 그런 느낌이네요. 아쉽게도. 일단은 카페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이렇게 보면. 여기만 딱 보면 저 로마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 진짜 예쁘죠? 아, 약간 되게 좋다, 진짜. 유럽 여행이 땡기긴 해, 요즘에. 유로가 너무 싸져가지고. 아. 참, 이쁘게 잘 해놓고 사네요. 뭐, 식민지 시대의 잔재긴 하지만. 이 위에 한번 올라가 볼까요? 완전 그냥 백색의 담인데, 뭐가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아, 오케이. 아, 위로 올라가면 안 된대요. 아쉽네. 카페까지 이용은 가능한가 봐요. 뭐가 있을까, 이 위에. 아, 이 위에는 동상이 있는데, 아, 저게 그 유명한 정화 제독 있잖아요. 옛날에 정화의 원정 해서, 그 약간 제독이죠, 제독. 중국이 이제 그 여러 가지 교류라든가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그 배를 가지고 이제 동남아부터 아프리카까지 쫙 이렇게 돌고 돌아간 거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웠잖아요. 그 유명한 장군이 저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딱 보기에는 딱 중상 같은데 저분이 이슬람을 믿었대요. 그래서 이제 동남아로 보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종교가 같으면 좀 대화나 이런 것들이 잘 통하고 또 현지 사정을 더 잘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현지에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호의적일 테고. 스터치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아, 일단 입구부터 이런 종교적인 그런 뭐랄까요 기념품들을 팔고 있는데 여기는 천주교 교회입니다. 이런 분위기네. 뒤에서부터 볼까. 아무래도 더운 동네다 보니까 의자가 이렇게 뻥 뚫려 있어요. 아, 진짜 어디 영국 스코틀랜드 이런 데 온 것 같은 그런 느낌? 나무로 만들었나봐, 위에는. 이번에 이제 동남아 세계 여행하면서 제가 성당을 지금 처음 온 것 같아요. 실제로 예배도 드립니다. 보니까 일요일 날 8시 반, 10시 반. 이때 오면 못 들어온대요. 보니까 주보도 있고요. 이게 약간 무슨 중국 교회 같아? 다 중국어죠? 근데 이 나라는 기독교 민 사람들이 중국인들이 대부분이래요. 왜냐면 말레이 사람들은 이슬람을 믿고 있고 힌두는 이제 그 인도인들이 힌두를 믿고 있겠죠? 그래서 신기하게도 이게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고 싱가포르도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공정과 정의를 뜻하는 보면 이제 교회 옆에는 이런 상점가들이 쭉 있는데 콜로니얼 시대의 그런 건물들이 아직도 살아 있습니다. 절로 가야 그늘로 갈 수가 있는데 해가 너무 좀 뜨거워가지고. 굉장히 화려한 자수라고 해야 되나요? 정말 뭐라고 단어는 모르겠는데 정말 화려하죠? 이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구슬 같은 것들을 이렇게 실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그렇게 만든 것 같아요. 되게 화려하다. 약간 중국스러운 느낌도 있고 색감이 약간 패턴 이런 것들이 중국스럽죠 많이? 이거 조금 이쁘네요. 이것도 있고 되게 화려하다. 이것도 어떻게 잘 만들면은 뭔가 세계적인 그런 브랜드랑 이런 걸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애너머하게. 여기는 일단 그늘이 져서 너무 좋고요. 이게 되게 신기해요. 이렇게 뭔가 미로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느낌도 들고.
뭐 걷다 보면 보이는 게 다 옛날에 만든 그런 건축물들인데 이게 1849년이니까 170년 정도 됐네요. 아, 터키 온 것 같다. 오랜만에 로마 유적지. 그리고 뒤에 보면은 웰컴 투 말라카. 드디어 이제 벽화들이 시작된 것 같은데 되게 이쁘지 않아요? 중국, 말레이, 인도. 여기도 이제 월드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된 곳이고요. 진짜 여기 대박인데? 볼까요? 너무 이쁘게 잘 만들어놨어. 이 강을 따라서 카페들이 빌비한데 너무 이뻐요. 벌써부터 지금 분위기가 오! 이 꽃길이 제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 옆에는 이렇게 이쁜 카페 레스토랑들이 쫙 있는. 와, 이거 생각보다 이쁜데? 길이? 밤 되면 되게 이쁘겠어. 밤에 와야겠어. 지금 뭐 지금 바버샵도 하나 있고. 오, 옆에 보세요. 어때? 이런 분위기야. 아 진짜. 아 말라카가 해남보다 더 괜찮은데. 나 지금까지 해남에서 너무 열심히 영상 만들고 아 그렇게 있었던 것 같아. 밤에 진짜 예쁘겠네. 여기도 범상치가 않아요 분위기가 지금 보니까. 야,